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자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 수를 늘리고 불특정 다수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를 합니다. 이때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회사를 공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청약과 비슷한데요. 보통 시장에 거래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청약 증거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청약 기간 중 청약 신청을 해주시면 공모주 청약이 완료됩니다. 이후 경쟁률에 따른 공모주 배정 결과는 배정 공고일에 발표되며 배정되지 않은 청약분에 대한 증거금은 계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정받은 부분에 대한 잔금은 납입 기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공모주 청약 방법에는 크게 지점 방문, ARS, 그리고 온라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한도란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청약 한도가 1억 원인 공모주가 있다면 청약 한도 0.5배 고객은 5천만 원, 2배 고객은 2억 원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최종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되기 때문에 청약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삼성증권은 공모주 청약 첫날로부터 1년 내 주민번호 기준 최초로 계좌 개설을 한 고객 중 전월 평잔 2천만 원 이상인 신규 고객, 공모주 청약 첫날 전월의 자산 평잔 금액 1억 원 이상인 우수 고객, 공모주 청약 첫날에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연금 자산 평가액이 400만 원 이상인 고객 또는 연금 상품 적립식 월 10만 원 이상 약정 후 청약 접수일 직전월과 직전월 두 달 연속 이체 납입한 연금 상품 고객, 공모주 청약 첫날에 전월 기준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한 급여 이체 고객, 공모주 청약 첫날 전월 기준으로 적립식 월 100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적립식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삼성증권을 방문하셔서 관련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